예, 반갑습니다. 푸르단 자은입니다. 자, 오늘은 초설 백화등에 대한 분갈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설 백화등은 그 마삭절 중에서도 입이 큰 종류인데, 특히 가을이 됐을 때 단풍이 붉게 들고 무늬가 선명해져서 더욱 인기가 있는 초설 백화등을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화등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초설 백화등에 대한 분갈이를 같이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DIY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누구나 다 집에서 쉽게 멋진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니까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게 이제 백화등이 있어야겠죠. 이 초설 백화등인데요. 그리고 분이 필요한데요. 푸르다에서 준비한 그 푸르다 수제 토분도 같이 준비했고요. 그 다음 깔망이라 그러죠. 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깔, 망이 준비되어 있고, 또 조금 더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철사도 같이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철사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수형으로 조금 더 예쁘게 만드는 그런 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분갈이를 하기 전에 이 초설을 예쁘게 만드는 작업부터 할 건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형을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철사는 두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굵은 것과 가는 것. 그래서 메인 줄기를 감을 때는 조금 굵은 걸로 하면 잘 감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는 가질 같은 거는 조금 가는 철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철사를 감을 때는 굵은 것부터 메인 줄기부터 감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전에 안쪽에 있는 이런 순들은 조금 제거를 해 주셔도 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손으로 띄면은 잘 떼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지금 아까보다는 좀 많이 깔끔해졌죠? 네. 이 근장이라 그러는데 뿌리 근처까지 철사를 살짝 잘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여기부터 45도 각도로 줄기를 따라서 천천히 감아주시면 됩니다. 45도 각도로 감아주시는 겁니다. 직각과 수직의 딱 절반인 45도 각도. 근데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가는 철사로다가 가지들도 한번 같이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사를 걸면서 잎을 보니까 정말 이 백초설이 무늬가 정말 아름다운 거 같이 보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만들기도 힘든 그런 형태, 형형 색색의 무늬가 나오는지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철사 거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철사를 걸었으니까 모양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한번 만들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위쪽으로 솟은 듯한 느낌의 사간형 나무이거나 아니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현의 수형. 그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만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수형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사간형 수형입니다. 사간형은 이거를 조금 놓다 놓고 세워주는 듯한 느낌으로. 먼저 수형을 만들 때는 이 메인 줄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메인 줄기를. 메인 줄기에 딱 기준을 잡고 있으면은 그 가지들이 여기에 맞게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메인 줄기만 잡아놓으면 반 이상은 했다고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인 줄기를 잡아놓은 다음에 가지들에 대한 방향을 이 줄기에 어울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주시면은.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 요 정도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든 수형이 이제 사간형 나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나무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쓰는 경우보다는 약간 그 옆으로 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빛이 이쪽에서 불거나 아니면 바람이 이쪽에서 불었을 때 이런 종류 느낌의 나무들이 많습니다. 옆으로 약간 기울어진 나무를 이제 사간이라 그러는데 그 나무를 연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식재를 할때 이번에는 그 현의 수형이라 해서 벼락나무로 갑니다.
그래서 그 벼랑 끝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연출을 할 건데요. 현에는 이 화분보다 줄기 끝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수영을 그 현의 수영이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철사를 가문 쪽으로 살짝 나무를 곡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그 곡을 넣을 때는 이 가장 메인 줄기인 이 줄기를 먼저 곡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곡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로 가지도 이 줄기의 어울림에 다가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의 수용을 만드는 포인트는 메인 가지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데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중간중간에 또 힘든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곡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곡이 들어갑니다. 곡이 들어가고 항상 그 끝에 있는 가지는 위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떨어지더라도 맨 끝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살짝 끝에는 올려주시고 이제 마지막 예쁜 그 화분에다가 식재를 통해서 완성을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구멍이 있으니까 이 구멍에다가 망을 깔아야겠죠.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철사를 통해서 망을 이렇게 막아주시면 흔들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망을 깔아주시고 뒤쪽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흙을 한번 살짝 바닥으로 눌러주겠습니다. 나무를 한번 식재를 해볼게요. 심을 때는 현의 수용이니까 가운데보다는 살짝 왼쪽으로 5.5 대 4.5 정도의 느낌으로 마크가 여기 있으니까 마크가 정면이니까 정면을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그대로 잡고 이제 흙을 넣으시면 되겠죠. 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지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지는 이유는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없어야 뿌리가 잘 이렇게 활착이 되고 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는 그 방법은 이런 꼬치를 가지고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콕콕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콕콕 찌르는 게 아니고 한 번 넣어주시고 빈 공간이 없도록 살짝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 번 더 넣으시고 흔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손으로다가 한번 살살 눌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는 마사로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초설 수영 만들고 식재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쉽죠? 조금의 작업을 통해서도 정말 운치 있고 멋진 그런 백화등 초설이 나온다는 게 저도 만들면서 좀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가을에 멋진 초설 만드시면서 한번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르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여러분들도 직접 할 수 있는 그 초설 키트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매하셔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